이번에 이제 다양한 커피 추출에 대한 부분을 풀어보겠습니다. 1번 문제. 모카포트를 사용해서 커피를 추출하려고 한다. 추출 방법을 순서대로 기술하죠. 모카포트 사용하는 어떤 추출 방법인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여기 이제 모카포트,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모카포트 이제 분리를 해야겠죠. 이제 필터하고 다 분리를 이제 해서 두 번째는 어때요? 필터 자체를 이제 분리한 다음에 여기다가 어때요? 커피를 잡는다. 커피는 한쪽 기준점은 많이 써도 상관없지만 기준점은 어때요? 가득 담은 상태에서 깎아서 템포를 살짝 눌렀을 때 한 3mm 정도 비게, 3mm 정도 비게 그 커피를 담는다. 그 다음에 물은 여기 안전벨브 밑에까지 봤는데 보통 뭐 찬물을 이렇게 쓰시는 분도 계시는데 뭐 찬물로 써도 상관은 없지만 제가 이제 찬물을 해보니까 일단 시간이 많이 걸려요. 가열한 시간이 오래 걸리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찬물이 끓으면서 생기는 수증기 가 이제 위로 올라가 버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예기치 못한 그런 맛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가능하면 뜨거운 물 쓰시는 게 가장 좋다. 그 다음에 결합해야죠. 결합을 해야겠죠. 네. 이제 뜨거운 물 넣고 필터에 커피 담은 필터를 넣고 그 다음에 조립을 한다. 이 모카포트 조립을 하실 때도 이게 뜨겁다 보니까 같아요. 힘을 못 주고 이렇게 살짝 닿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는 압이 형성 잘 안 되죠. 가운데 세버리기 때문에 네. 위로 넣을 때 조용히 넣는 게 아니고 막 산발 되듯이 네. 넣을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꽉 조립한다. 그 다음에 버너 위에다가 또는 뭐 인덕션 가열 기구에다가 올려놓으면 되죠. 네. 그리고 뚜껑을 연다. 왜? 내가 불 끈 시기를 봐야 되니까. 네. 왜? 이게 그냥 이 모카포트도 불을 너무 오랫동안 켜놓으면 이 모카포트 빨리 망가져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께서 불 끌 시기도 저 영상을 보면서 좀 체크하셔가지고 그래서 불 끌 시기를 좀 그 체크하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뚜껑이 투명한 애들이 있는 데는 굳이 열어놓을 필요는 없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럼 이제 뚜껑을 열어놓고 불 켜서 원한 양이 넣으면 불을 끈다. 네. 뚜껑을 닫아놓는다. 네. 왜? 향이 날아가니까. 그렇죠. 네. 이런 순서에 의해서 모카포트 추출하시면 맛있는 커피를 추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문제. 모카포트를 사용해서 커피를 추출하려고 한다. 그런데 다양한 맛을 만드는 방법에 기술하시오. 이것도 이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추출 결과물이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일단 화력을 조절할 수 있겠죠. 네. 아무래도 화력을 하면 약불라면 서서히 추출되기 때문에 좀 부드러운 맛이 추출될 거고 센 불로 하면 어때요? 확 밀어내니까 좀 더 어때요? 강한 맛이 또 추출이 되겠죠. 네. 두 번째, 입자를 바꾼다. 분쇄 굵기. 그렇죠. 그러니까 분쇄기를 바꾸면 어때요? 이거 또한 뭐 빠져나온 속도니까. 그렇죠. 우리가 뭐 에스프레소 추출한 거 거의 똑같은 거 그렇죠. 거치면 되겠죠. 네. 그다음에 투입량을 바꾼다. 투입량을 많이 할 거냐? 적게 할 거냐? 그다음에 물의 온도를 바꾼다. 이 물의 온도도 실제 어떻게 보면 결국은 밑에 있는 물이 여기 들어갔을 때 온도를 내가 뜨겁게 할 거냐? 네. 그러면 어때요? 그만큼 커피가 접촉할 수 있는 시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깔끔하게 할 거냐? 내가 좀 더 다양한 맛을 구현할 거냐? 이것 따지고 밑에 물 온도도 조절할 필요가 있다. 네. 그 다음에 불 끄는 시기를 바꾼다. 그러니까 불을 빨리 껐냐? 네. 천천히 끝나다 알고 쓴맛의 정도가 네. 또 바뀔 수가 있겠죠. 나올 때 불 끄는 타이밍인 거죠. 그렇죠. 네. 나오기 전에 불 끄면 안 됩니다. 자, 다음 3번 문제입니다. 이브릭을 사용해서 커피를 추출하려고 한다. 추출 방법에 대해서 순서대로 기술하시오. 예. 여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게 이브릭이냐? 뭐 체질이냐 네. 참 많이 물어보는데 네. 실제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끼는 기구를 그냥 이브릭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실제 이브릭은 잔에 서빙할 때 뚜껑이 있는 거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 끓이는 건 체즈베라고 부르는데 네. 우리가 통용상 일상적으로 그냥 이거는 여기 해서 바로 따르기 때문에 그냥 이브릭이라고 부르고 있겠죠. 네. 먼저 커피를 담는다. 커피를 담는다. 두 번째 기호에 맞게 설탕은 넣어도 되고 안 넣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온수를 넣고. 담는다. 네 번째, 버너 위에 올려놓는다. 네. 그 다음에, 이 버너도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뭐 어떤 필요하신 분들을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불을 켠다. 그 다음에 이제, 원하는 맛에 맞춰서 달인다. 네. 그러면 원하는 맛이 되면 걸러서 마신다. 네네네. 그죠? 왜? 그냥 마실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걸러서 먹는 걸 좋아하니까. 깔끔하게. 그런 순서에서 추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4번 문제입니다. 그런 이제 이브릭을 사용해서 추출하는데 다양한 맛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자라는 얘기인 거죠. 사실 이게
더 중요한 입증이죠. 네. 바로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많은 거를 내가 할 수 있어야만이 좋은 어떤 추출과 그렇죠. 뭐 발사가 될 수 네. 있겠죠. 바로 첫 번째로 화력을 조절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약불로 하면 좀 더 부드러운 맛, 센 불로 하면 좀 더 임팩트 있게 강한 맛을 네. 줄 수 있는데 제가 해보니까 약불로 하니까 커피 맛은 부드러워지는데 향은 조금 날아가더라고요. 시간이 좀 더 걸리니까. 그렇죠. 여러 어떤 단점들은 있었다. 두 번째, 입자 크기를 바꿀 수 있겠죠. 입자 크기를 굵고 곱게 해서 내가 맛을 조절할 수 있다. 세 번째, 투입 양을 바꿀 수도 있겠죠. 담는 양. 네, 담는 양을. 뭐 항상 그래서 기준점을 내가 기준 양을 정해놓으면 어떤 커피가 오더라도 그것보다 많이 그것보다 적게, 적게 네.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다음에 물의 온도도 바꿀 수 있겠죠. 여기 넣을 때 물 담는 양을 뜨겁게 넣을 거냐, 찬물로 넣을 거냐, 미지하게 넣을 거냐 네. 이걸 따라서도 맛의 변화를 줄 수가 있다. 네. 그다음에 달이는 시간. 네. 시간을 얼마나 또 달릴 거냐. 그렇죠. 여기 따라서 맛의 변화를 줄 수 있다. 그다음에 추출 물량. 물량을 내가 얼마나 넣을 거냐. 네. 여기에 따라서 또 맛의 차이를 줄 수가 있다. 또 달이는 방법. 또 저어가면서 달이냐 아니면 그냥 불불 끓이면서 달이냐 네. 아니면 어때요? 그렇기 전에 왔다 갔다 하면서 달이냐. 그렇죠. 이런 방법에 따라서도 맛의 변화를 줄 수가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불을 사용해서 내가 구현하고자 하는 맛을 낼 때 여러 가지 방법을 할 수가 있다는 거고. 자, 5번 문제. 핸드드립을 사용하여 커피를 추출하려고 한다. 그 추출 방법을 순서대로 기술하시오. 뭐 핸드드립은 이제 대한민국의 어떤 그 국민 추출법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집에서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고. 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때요? 뭐 워낙 뭐 요즘 영상도 많고 유튜브도 많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너무 지금도 잘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제시해 놓은 어떤 부분을 꼭 따를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방법을 이렇게 여러분께 예시를 들어주는 거지. 그렇죠. 꼭 이거대로 적을 필요는 없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평소 하시는 방법들을 적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네. 첫 번째 기구를 예열할 필요가 있겠죠. 네. 그러고 나면 필터를 접는다. 그리고 필터 위에 드리퍼 위에 올려놓는다. 그다음에 커피를 분쇄한다. 아무래도 이제 분쇄된 커피를 쓸 수는 있지만 내가 좀 퍼포먼스를 하려면 바로 갈아서 쓰는 게 좋겠죠. 네 번째 드리퍼트에 온수를 담고 온도를 꼭 확인한다. 그렇죠. 물 온도도 중요하죠. 예, 아무래도 핸드에서는 또 물 온도가 상당히 중요하니까. 네. 다섯 번째 분쇄된 커피를 드리퍼에 옮겨 담는다. 여섯 번째 수평을 맞춘다. 이것도 수평도 뭐 안 맞춰놓으면 되겠지만 그래도 물을 전체 골고루 통과시키려면 이 수평이 맞아야만이 전체 골고루 적셔진다. 일곱 번째 뜸들이기 한다. 뜸들이기 아무도 같은 양에서 좀 더 진하게 내리기 위해서는 뜸들이기 필요하다. 여덟 번째 1차 추출을 한다. 사실 1차 추출이 가장 중요하죠. 그쵸. 바로 커피의 핵심 바로 베이스가 추출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원하는 양만큼 추출한다. 이런 순서에서 추출을 하면 되겠죠. 네. 우리 안태인 대표님도 이 브루잉 전문가신데 어떻게 제 설명이 좀 맞나요? 아유 뭐 당연하죠. 아유 감사합니다. 예, 별 말씀 왜 그러십니까? 아유. 자, 6번 문제. 핸드드립을 사용하여 커피를 추출하려고 한다. 그런데 다양한 맛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기술해라 라는 얘기죠. 뭐 이것 또한 마찬가지죠. 뭐 핸드드립은 어차피 좀 그 퍼포먼스가 상당히 좀 많이 가미되는 추출법이잖아요. 그러니까 행동을 많이 이제 가미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퍼포먼스라는 것도 사람마다 틀리기 때문에 그런 거는 각자의 개성을 살린 다음에 바로 이 그 6번 문제 이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네. 왜? 다양한 맛을 구현해야 되니까. 커피는 무슨 식품인가? 기호식품이다. 기호식품이니까. 그죠? 바로 이 기호에 맞게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 네. 첫 번째는 추출 물량을 바꿀 수 있겠죠. 네. 그럼 맛의 차이가 줄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입자 크기를 바꾼다. 근데 사실은 모든 추출법은 거의 똑같은 그렇죠. 것 같아요. 해보니까. 네, 중요한 사항들 몇 가지도 그렇죠. 있죠. 기본적인 사항들이. 세 번째 투입 양을 바꾼다. 네 번째 물의 온도를 바꾼다. 다섯 번째 뜸 들인 시간을 바꾼다. 여섯 번째 물 붓는 속도를 바꾼다. 이런 거에 따라서 어때요? 저는 커피를 하면서 항상 늘 생각하는 것은 어떤 이렇게 추출하니까 이 맛이 난다가 아니라 이 맛을 위해서 이렇게 추출한다가 돼야 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어때요? 농도, 그 다음에 쓴맛 이런 것들만 일단 알아도 정말 추출은 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따라서 다양한 맛을 구현하시면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그 맛을 더 즐길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뭐 핸드립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내가 어떻게 추출하고자 하는 목적을 먼저 선정을 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지금 여러 가지 설명한 것들의 변화를 줘서 추출하는 게 그게 더 의미가 있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자, 7번 문제입니다. 핸드드립에서 뜸들이기를 하는데 물이 빨리 떨어졌다면 그 원인에 대해 기술하시오.
뜸들일 때 이제 물을 줬는데 서버로 막 떨어졌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 원인에 대해서. 첫 번째는 우리 드리퍼의 뭐 가장자리 보면 리브. 네, 예. 리브. 이게 있으니까 여기에 이제 종이가 달라붙지 말라고 있는데 여기에 물을 직접 부었을 때. 그럼 아무래도 맹물이 나가버리겠죠. 그렇죠. 리브 통해서 그냥 물이 네, 빠져나가기 네. 때문에. 그럼 이제 물을 너무 많이 부었을 때. 그죠. 물을 너무 많이 부어 조금씩 부었는데 한 목에 확 부어버리니까 물이 그렇죠. 또 확 빠져나갈 수 있겠죠. 너무 물을 오래 붓고 있을 때. 그러니까 리브에 물을 안 부으려고 계속 가운데만 이렇게 부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돼요. 결국은 다, 눈으로는 다 적셔야 되니까, 적셔야 되는데 가열감 안 되니까 가운데서 계속 오래 붓다 보면 또 물이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너무 물을 높은 데서 막 부을 때. 낙차륜이 낙차, 서버하고 그렇죠. 드리퍼하고 이제 주전자의 높이인 네. 거죠. 그다음에 물의 온도가 너무 낮을 경우. 특히 이런 경우는 돼요. 가스가 적은 상태에서 그 쉽게 생각하면 뭐 갈아서 뭐 카페 같은 데서 커피를 갈아서 왔을 때 그 다음 날 하면 가스가 빠져버리겠죠. 이런 상태에서 물 온도가 평소처럼 부어버리면 좀 빨리 나는 경우가 있죠. 여섯 번째, 입자가 너무 큰 커피. 그러니까 입자가 너무 굵을 때 어때요? 아무래도 굵을 때는 굵은 상태에서 양이 적어버리면 결국 어때요? 공간이 많으니까 그냥 쑥 빠져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렇죠. 공간이란 것은 이제 분쇄되는 알갱이가 크니까 그 그렇죠. 입도의 차이가 커서 예, 흘러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입자 크기도 각자 자기 어떤 스타일에 맞게 입자 크기를 조절할 필요는 그렇죠.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자, 8번 문제. 에스프레소, 이브릭, 사이폰, 핸드드립, 모카포트, 캡슐 기계 중 개발 시기가 빠른 순서로 기술하시오. 뭐 당연히 이브릭이 우리 그렇죠. 최초의 추출법이니까 네. 이브릭, 그 다음에 어때요? 핸드드립, 그 다음에 사이폰, 그 다음에 에스프레소, 그 다음에 모카포트인데 많은 분들이 모카포트가 에스프레소도 먼저 나왔다는 걸 참 모르시는 네.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문제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캡슐 머신. 네. 요즘들 어떻게 보면 뭐 파드 머신, 그렇죠. 또 이렇게 같이 또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죠. 네. 9번 문제, 핸드드립의 추출 조건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뭐 이 조건들은 워낙 뭐 다양하니까, 그렇죠. 여러분께서 각자가 평소에 뭐 배우신 거 또는 이제 여러분께서 하고 계신 거 그걸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제가 예시를 드렸던 거는 7에서 한 20g 정도 커피를 사용하고 2 내지 3분 동안에 85에서 95도의 물로 100에서 150ml를 저는 기준점으로 잡고 있습니다. 한 잔 분량 네네. 때. 예.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여러분 각자의 어떤 그걸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본인이 이제 추출하고자 하는 목적, 어떻게 왜 그렇게 추출하는지에 따라서 다양하게 또 생길 그렇죠, 수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번 모카포트의 추출 조건에 대해 기술하시오. 이것도 마찬가지고 5 내지 10g의 커피를 40에서 50의 물로 또는 약분에서 샘플 사이에서 저는 추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 또한 뭐 마찬가지고 제가 이렇게 기준점을 제시를 해드렸지만 뭐 각자의 또 어떤 생각과 어떤 목적에 따라서 네.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다. 네. 그러니까 항상 늘 중요한 거는 내 거를 적는 게 가장 중요한 그쵸? 것 같아요. 네. 우리는 1급이잖아요. 이제. 그쵸. 뭐 2급에서는 저희들이 사지선다라고 하기 때문에 뭐 답 맞추기 게임 한다면 1급에서는 나의 커피, 그렇죠. 그 나의 레시피 이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핵심은 내가 다양하게 추출할 수 있는 그런 구현력을 갖고 있냐에 대한 부분인 거니까. 자, 그 다음 문제 이브릭 추출 조건에 대해 기술하시오. 네.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기 뭐 기준점은 4에서 8g의 커피를 40에서 50ml의 물로 설탕은 5g, 약불 또는 센불로 추출한다. 네. 이렇게 해서 좀 아무래도 이 이브릭 커피도 좀 진한 커피죠. 그렇죠. 네. 예, 이렇게 진하게 추출한 다음에 여러분께서 맛있게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10여 문제. 융 드립과 즉 넬 드립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종이 드립의 차이점에 대해 기술하시오. 아무래도 그 종이는 커피 속에 들어있는 오일 성분과 그 지용수 물질을 싹 다 걸러내는 방식이죠. 그렇죠. 필터에 많이 들어가니까. 말간한 수용수 물질만 끌어내는 방식. 그래서 깔끔하다. 좀 맑다. 네. 그다음에 융은 커피 속에 있는 오일 성분과 지용수 물질 좀 일부 통과시킨다. 그 좀 걸쭉하다. 그래서 우리가 뭐 전문적으로 얘기할 때는 융은 좀 소프트하다. 종이는 좀 샤프하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표현들이 종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융을 볼 때 텁텁하다. 이런 텁텁하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하시고 또 융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종이를 해주니까 싱겁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사실 우리 이제 앞으로 표현할 때도 그런 표현보다는 공통적으로 표현할 때는 어때요? 좀 더 걸쭉하다. 좀 더 깔끔하다. 이런 표현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종이는 깔끔하다. 융은 좀 더 걸쭉하다. 그러니까 조금 더 구현 설명을 드리자면 융 입자하고 페이퍼 입자하고 차이가 있어요. 아무래도 융 입자가 그렇죠. 조금 더 크다 보니까
조금 나오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텁텁한 느낌도 들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원 성분들도 많이 검출되는 거고, 또 여러분들 혹시나 페이퍼들이 종이드립이 뭐야? 그냥 일반적으로 뭐 아니 그게 우리 1급인데 그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또 융하고 또 생각하다 보면 종이만 끼고 하시는 줄 아시는데 그렇진 않죠.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닌가? 아, 그런가요? 그죠. 우리 1급인데 그러니까 드리퍼 아래 꽂는 페이퍼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아,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상세한 설명을 전문가님께서 해주시니까 좋네요.